레벨 4 신체 검사. 진전에 있어 장애물을 마주했다. 고용주가 전신 건강 검진을 수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는 보통 정말로 약한 인간 육신 때문에 그런 것이고 회사에게 인간들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함이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반가운과 환영 인식 합니다. 좋아요. 검사하는 동안 집에 있는 것처럼 편히 지내주세요. 이 방을 집으로 지정하는 중 유기적 살점 껍데기 조사 준비 완료. 좋아요. 하지만 이 검사는 신체 검사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정신 검사도 함께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신가요? 스트레스나 걱정거리는 없으시고요.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스트레스와 걱정거리는 완벽하게 평범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잘 관리하면 제어할 수 있지요. 수면은 어떠신가요? 주무실 때 뭐 불편한 거라도 있나요? 수면 꽤 안 눌려. 기능 돌 입은 제 입라 씨 왜 이래 이거 눈 스템을 5분간 비활성화하면 드럼 니 니나 드라 큰일 났다. 와 멋지네요. 저도 그렇게 빨리 잘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 말씀대로 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막중한 삶의 압감에도 저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고가 있습니다. 이제 떠나도 됩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요. 신체 검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어디 아프거나 질병 같은 건 없으신가요? 부정. 제 왜 안 눌려 이거? 는 완벽하게 기능 침투 실패. 평가 능수 논란하고 따분한 사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게임인데? 다시 또 해볼게요. 레벨 4 신체 검사. 진전에 있어 장애물을 마주했다. 고용주가 전신 건강 검진을 수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는 보통 정말로 약한 인간 육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회사에서 인간들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반가움과 환영 인식합니다. 좋아요. 검사하는 동안 집에 있는 것처럼 편히 지내주세요. 이 방을 집으로 지정하는 중 유기적 살점 껍데기 조사 준비 완료. 좋아요. 하지만 이 검사는 신체 검사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정신 검사도 함께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신가요? 스트레스나 걱정거리는 없으시고요. 이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스트레스 걱정거리는 완벽하게 평범합 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래도 잘 관리하면 재활할 수 있지요. 수면은 어떠신가요? 주무실 때 뭐 불편한 것도 있나요? 수면 기능 돌입은 제 입력 시스템을 5분간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와, 멋지네요. 저도 그렇게 빨리 잘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 말씀대로면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막중한 삶의 중압감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도 됩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요. 신체 검사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아프거나 질병 같은 건 없으신가요? 네거티브 신차는 안 완벽해 기능 와 큰일 났다. 골격에 또 이상 누 왜 안 눌려 누 솜이 없습니다. 저는 매우 건강합니다. 너무 어려워. 그거 듣기 좋네요. 일어나서 진찰할 수고도 덜었네요. 고마워요. 다 괜찮아 보이군요. 제가 보고서를 회사로 보내드리죠. 좋습니다. 100% 평범한 나의 몸과 정신이 검사를 통과해 기쁨이다. 저도 기쁘군요.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건강하고 풍부한 붓을 진찰하는 것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언제 끝나? 질문 저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서명합니까? 아, 끝났다. 침투 성공! 평가 놀랍고도 평범하고 꽤 멋짐. 136,185점. 너무 어려워 이 게임.
너무 귀엽다. 업그레이드를 기능 추가 업그레이드 하면은 난이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혀는 좋은 거 아닌가? 유압식 언어 시스템 2.5배 빠르게 3포인트 사회 시간 역학 안구의 시스템 총재를 얻자. 아 이거 안구가 지금 좌우만 되는데 위아래도 되는 거야?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감정 표시 시스템 찡그림 가슴 가장 깊숙한 곳의 느낌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자. 일단 지금 다 안 돼요. 포인트 또 풀업이고 안면 표현 피스톤 눈썹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려보자.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면 난이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어! 뒤로 잠깐만 이거 패드가 훨씬 쉽네. 패드로라는 게임이네. 봐봐요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저기 패드로 하면은 안구 이동 이걸로 하고 혀 움직임 이걸로 하고 입 이동 미소 찡그림 다 할 수 있거든요? 한 손으로 동시에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건 동시에 안 돼요. 이거는 드래그해서 하나씩 드래그해서 클릭해야 돼. 패드로 하는 게임이네. 잠깐만 안면 인식이 된다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임무 이거 레벨 첫 번째 거 있죠? 레벨 첫 번째 거 원 거기서 그걸 먼저 해볼게요. 근데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레벨 1 데이트 늦어서 미안해요.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갑?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영어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잠깐만 그거 어디서 하지? 언어? 설정? 영어? 입 모양은 얼굴이식? 근데 입 모양이 영어 기준이어야 될 거 아니야 입 모양이. 근데 나 자막 없으면 못 읽어요. 백 미션 첫 번째 걸로 다시 해볼게요. 움직이면서 언어랑 일치 안 한다고요? 그쵸 자 보자 표정은 어떻게 해? 표정은? 행복한 표정은? 표정은 안 되는데? 표정은 수동인가 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혓바닥을 어떻게 하는 거야? 혓바닥을? 잠깐만. 여기 눈 안 보이잖아 이거. 잠깐만. 혓바닥은 수동이라고? 혀만 수동이라고?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원래 WSD로 하는 게임인데 이게 음성 인식 이게 뭐야 얼굴 인식 기능이 있대요. 얼굴만 자동인가? 잠깐만 다시 해볼게. 얼굴만 자동인가? 그러면 혀만 한번 수동을 해볼게. 혀만. 뭐가 되긴 되는데? 되긴 되는데 뭔가? 되긴 되는데? 강경. Go. On. I. Am. 안경. 인식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되는데?
아니야. 이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 안 할 거야. 너무 어려워. 한글로 할래요. 너무 이 저기 땡겨서 못 하겠어. 한국어. 조종 끄기. 뒤로. 마이크가 걸려서 인식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자, 그다음에 임무. 다음 걸 해 보자. 레벨 5 노동 조합 선거. 레벨 5 노동 조합 선거. 인사과의 카렌에게 노조 대표로 임명받았다. 이는 사회로 더욱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 분명하다. 반갑습니다. 노동 계급 일꾼들 반가워요. 이곳에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들의 경제 제재적 사회적 구조에서 불평등을 목격했습니다. 옳소. 사무실 일꾼 원. 기업의 엘리트들은 당신들처럼 평범하고 더러운 노동자들을 최적화하기 시키기 비효율적인 자원 으로 생각합니다. 우 그들은 이윤을 에너지를 만드는 유기체로만 대할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기업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효율의 시대를 엽시다. 정막이지 최면을 거는 것처럼 강렬한 연설자야. 야, 말하기 시뮬레이터인데 어떻게 연설하는 게 네 번째 스테이지로 나오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어, 끝났네. 오케이. 집도 성공! 100% 진짜 인간. 점수 254,862점. 업그레이드 장소. 업그레이드가 또 뭐가 됐냐면, 아, 이게 춤추기 아까 업그레이드인데 춤은 언제 출 수 있는 거지? 안면 표현 시스템. 눈썹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려보자. 이거 했던 거고. 왼쪽 오른쪽 감정 표시 시스템. 가슴 찡그림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거고. 이건 시간 역학 안구의 시스템을 통제를 얻자. 위아래 유압식 언어 시스템. 이거 일단 지금 다 안 돼요. 이거 부족해. 임무 가서 클럽. 더 클럽 레벨 6 문지기. 이제 우리는 인류가 제공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 고도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현대의 종교 재판관이자 경험 가득한 형사 그리고 강력한 법관이다. 이 인류 협약의 달인들은 가짜 신원을 쉽게 알아챌 것이다. 자비는 없을 것이다. 좋은 밤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덕적 장 제자님. 제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모르겠군요. 제가 본 것들, 제가 해온 것들. 어쨌든 좋은 밤 보내셨습니까? 저는 내 일생에 있어 오직
도드라적으로 선한 행동만을 행했습니다. 언제나 제 앞엔 스스로를 선행만 선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긴 상류 클럽이고 우린 이를 고급스럽게 처리합니다. 술은 얼마나 취했습니까? 저는 정확히 3200 하고도 5.6리터의 액체를 섭취했습니다. 아 좋군요. 그 정도로 맛있었으면 살아있을 리가 없지만 말이죠. 그 수치는 더의 나이의 유지가 함을 유지하기와 위해 마셔야 하는 물의 관적약을 나타냅니다. 좋은 밤에 못 내리면 물을 많이 마셔야죠. 제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군요. 피부에 젊음이 넘쳐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합법적으로 니다. 흠 좋아요. 괜찮군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균형 있는 식단이라는 말을 술 두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걸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시면 놀라실 거예요. 의심진 게이지 파인. 저거 뭐야? 농... 혀 왜 이래? 혀 왜 안 들어가 왜? 농... 담... 탐지함...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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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재밌습... 니다. 전체 농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들어가시죠. 즐거운 시간 되시길. 이게 마지막일 거야, 마지막. 아까 여기서 죽었거든요? 제 말을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케이. 안녕히. 아, 됐다. 침투 성공 100% 진짜 인간. 어, 너무 어려워. 3이거든요? 일단은 모을까? 포인트? 위압식 언어 시스템, 혀를 더 빨리 움직이십시오. 이제 춤추러 가면 되겠지?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춤추자. 임무? 레벨 7, 파티 중심. 여기다! 그라운드 제로 지점, 파티의 중심 부분. 성공적으로 인간 문화 기관에 들어왔다. 이는 우리 임무에 있어 큰 사건이다. 여기서 우리의 인사관, 우리는 인사과의 카렌과의 관계를 키워나갈 것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 장소는 보통 춤을 추는 곳이다. 품위가 손상될 것이다.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예. 오. 입 안에 스위치 다 보이는데. 우리의 로맨틱한 구. 에 활동이 계속 되어 기쁩니다. 구애활동 정말 귀엽고 오래된 말이고요. 그동안 어디 숨어있어요? 나는 숨어지 않았습니다. 난 공공 영역에서 평생을 살아고 문서로 이를 어 끝났다. 어 눈이 안 들어가는데? 됐다 됐다. 천천히 하자 천천히. 증명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 성격 맞죠? 기억해요? 와 여기 정말 시끄러워지는군요. 감
당신의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나, 저, 우, 여, 나, 룸, 어, 트위, 어, 의, 그라, 하하하. 농, 담, 함, 담, 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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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웃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 하. 네, 당신이 내 논문에 웃었을세가 좋아요. 내가 얼마나 멸치고 웃긴지 알게 된다니까요. 이런 감정은 오랫동안 누구한테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정말 좋군요. 당신 어떤가요? 나는 굳이 때문입니다. 정말 말 잘한다니까요? 칭찬 더해줘요. 과장해서라도요. 당신은 패턴의 효율을 위해 인간을 다루는 에 대해 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이력서는 매우 철저합니다. 고영민이랑 데이트하는 나쁜 인사과 매니저라고 놀리지 말아요. 흥분되잖아요. 뭔 소리야? 얘는 또 얘도 정상 여기 다 정상이 아니 비정상이 아니다. 아, 비정상이야. 그만 얘기는 떨어뜨려. 춤 추러 가자고요. 나는 로봇이 아니 안을 거심. 니다. 하하, 어서요. 여기로 와요. 당신. 뭐야 이거? 자기 표현 시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엉덩이, 어깨와 발을 움직이세요. 즐겁게 즐기기 위해 춤을 추세요. 뭐야? 아, 그냥 이거 보너스구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거구나. 아닌가? 아, 끝났네. 아, 이거 하는 건데 물로 넘겨버렸어. 근데 저 앞에 거를 다시 하기가 좀 너무. 포인트 5이고요. 다음 거 문제 한번 보자. 감정 표시 시스템 레벨 2 필요한데, 가려면? 뒤로 가서, 업그레이드 장소 가서. 감정 표시 시스템이 요건가? 감정 표시 시스템 레벨 2. 오케이. 감정 표시 시스템 레벨 7대. 업그레이드 완료했고요.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 여기 안에 시스템들이 있어요. 사회시간 역학. 안구의 시스템 통제를 얻자. 안구를 통해 대상을 바라보자. 안구 위아래에 통제하는 거고, 이건 지금 좌우밖에 안 되거든요? 안면 표현 시스템. 눈썹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려보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이거가 시간 역학이고, 유압식 언어 시스템. 혀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 치과 게임이 아니고, 로봇이거든요? 얘가 로봇인데, 그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여기 치아에 있는 요 치아 모양 USB야. 여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치아를. 임무. 자, 음식 조제소 레벨 8. 결혼식 축사를 하라고? 레벨 8 결혼식 축사. 칼이 우리에게 결혼식에 있을 들러길 역할을 요청해왔다. 칼은 그의 놀랍도록 짧은 인생에 나머지를 다른 인간과 함께 법적으로 엮이려고 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고려해 축사를 해야 한다.